높은 사고 위험 때문에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생긴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 사고는 2016년 49건에서 2년 사이 5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동안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로만 다녀야 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죠. 그래서 국회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는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했고요. 자전거 도로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전거 도로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도의 우측 주행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금처럼 인도를 주행하거나 동승자를 태우는 건 금지했어요. 개정안이 나왔지만 여전히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는데요.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곳이 많지 않아서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다고 하고요. 제한 연령이 낮아지면 도로교통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이르면 연말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과속하지 말고 주변 잘 살펴보면서 조심조심 이용하자고요. 학교가 다시 문을 연 지 이틀이 지났죠. 등교 첫날 확진 환자가 발생해서 일부 학생들이 다시 집으로 가기도 했고요. 이튿날에는 결국 학교를 폐쇄한 곳도 있었는데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가장 수고가 많았을 사람들, 고3들이 SNS에 직접 후기를 공유했습니다. 화기애애 할 것 같았지만 현실은 절망적이라며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요. 등교 첫날의 상황을 부문별로 나눠서 진지하고 자세하게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았던 얘기는 세 가지 정도였는데요.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어 숨이 차고 답답한 다는 것과 학생들끼리 거리두기가 지켜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점심을 거리두기하며 먹어야 해서 그동안의 급식 시간 중 제일 재미없었다라며 아쉬웠다라는 얘기였죠. 다섯 번이나 연기하고 고심 끝에 단단히 준비하고 개학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남아있는데요. 우리 고3들 공부만 하는 것도 벅찰 텐데 이런 상황까지. 그래도 우리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조금만 더 힘내보자고요. 우리 일사일프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학교 다녀오신 분 계시나요? 그렇다면 생생한 후기 댓글로 한번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